주인공은 바로 산란주를 맞아 살고 알도 가득 차올라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는 암꽃게인데요. 치명적인 빨간 양념옷 입은 양념게장과 짭조름한 간장게장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봄철 암꽃게. 손 대면 톡 하고 터져나오는 게살은 충곤증도 날려준다네요. 특히 요게딱지는 별미 중에 별미. 하얀 쌀밥 놓고 쓱쓱 비비면 밥 한 공기가 금세 사라지는 마법. 모두 꽃게의 매력에 풍 더 빠졌습니다. 살이 꽉 차가지고 싱싱해서 좋네. 알 좀 봐봐요. 알. 아주 이거 내장하고 딱 있는데 이게 입에 들어가면 살살살 녹아요. 아주. 이거 딱 밥도둑이네. 밥도둑. 샛노란 알이 꽉 찬 간장게장은 진정한 밥도둑이죠. 거침없이 씹고 뜯고 맛보다 보면 내가 꽃게인지 꽃게가 나인지 모를 정도. 두 개 다 시키신 거예요? 아니 세트 시키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. 오. 간장이냐 양념이냐 더 이상 고민은 그만. 이곳에선 한 번에 두 가지를 모두 맛볼 수 있다는데요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그러네요. 또 있어요.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꽃게 스위트에는 제철 꽃게가 시원하게 우러난 꽃게탕까지 나온다고. 완벽한 마무리네요. 속까지 꽉 차 살은 물론 깊은 풍미를 자랑해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 먹는 건 당연지사. 그런데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기려면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닌가요? 얼마일까요? 저렴한 편이에요. 다른 데는 어떤데요? 다른 데는 한 4만 원 그렇게 가거든요. 양념게장, 간장게장, 꽃게탕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가격이 얼마인데요? 이렇게 해서 26,000원이요. 어? 다해서요? 이게 전부 다 해서 26,000원이라고요? 다른 곳에선 간장게장 하나 먹을 돈으로 여기선 꽃게 삼총사를 맛볼 수 있다는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퀄리티가 낮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! 고소한 알과 야들야들한 속살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데요. 두지만 꽃게 삼총사 한 상!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요! 손이 가요, 손이 가! 자꾸만 손이 가고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꽃게 삼총사를 만든 대박의 신은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데요. 가성비 최고 꽃게 삼총사로 강화도를 평정한 박수경, 박성배 모자입니다. 이미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건만 가게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한 이곳.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. 게가 싱싱하고 짜지 않고 고소하고 비리지 않아서 좋네요.